야, 많이 힘들어? 뭐가 힘들어? 힘든 게 스트레스 받는 게 있을 거 아니야? 고민이나
믿어주는 사람도 없고, 그래서 인간들 자체를 그냥 싫어하게 됐거든. 근데 그분을 만나고 나서부터는 인간들 완전히 믿는 건 아니지만 조금이나마 노력해보려고 하고 있는 중이야. 뭐 아직까지 별 관심은 없지만 말이야.
아침에 놀아가지고 목이 시도 죽겠거든. 질리는 게 아니라 완전히 뭐랄까 이런 말 하면 좀 위험한데 진짜 동물한테 미안하다 생각밖에 안 들어. 밖에는 식물들한테 진짜 미안하다 생각밖에 안 들어. 인간들이 저렇게 해놓은 것 때문에 왜 애꿎은 동물하고 식물들이 그 피해를 봐야 되는 건지 이해가 안 되거든. 그러니까 내 말이 길고양이도 마찬가지야. 살아있는 길고양이한테 막 학대하는 것처럼 막 때리고 괴롭히고 막 치우라고 얘기하는 소리도 있잖아. 밥그릇 같은 치우라고 먹이 주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. 난 그건 인간한테 묻고 싶은 게 있는데 본인들도 돈 벌어가지고 먹고 살면서 길고양이들이 먹는 거는 안 되는 거냐고. 솔직히 얘기하는데 진짜 길고양이들이 천천히 들어줄 테니까 다 얘기하려고 안 해도 돼. 알았지? 언제나 난 네 곁에 있을 거고 널 믿어줄 테니까. 그럼 다음에 보자. 만날지 모르겠지만 만약